여자부 주간 베스트 세븐입니다. 레프트 캣벨, 라이트의 켈시, 센터 양효진, 레프트 전세안, 세터 김다인, 센터 이다연, 리베로 임명옥 선수고요.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이 여자부 주간 베스트 세븐으로 뽑혔습니다. 장수현 해설위원이 선정한 주간 MVP 누굽니까? 이번 주 MVP는 흥국생명의 첫 4연승을 이끈 캣벨 선수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2라운드 초반 때는 좀 주춤했던 캣벨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 40% 후반대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 이번 주 두 경기 다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캣벨 선수가 최근에 어떤 볼이 오더라도 굉장히 좀 책임감 있게 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또한 이번 주에 상위팀 KGC 인삼공사전에서 블로킹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캣벨 선수의 에너지가 팀에 고스란히 지금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흥국생명이 지난주에 시즌 처음으로 3연승을 기록했고 특히 흥국생명의 주 공격수와 사령탑이 주간 베스트7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위팀 현대건설 지난주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면서 5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4경기를 모두 3세트 만에 끝내는 셧아웃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3라운드를 이렇게 마무리 지은 현대건설 트윈타워의 힘이 여전히 막강한 모습입니다. 현대건설의 지금 최근 이번 시즌에 센터진의 활약이 정말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효진 선수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러니까 모두 다 50% 넘는 성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다현 선수가 질세라 속공 부분에서 4위, 또 이동에서는 5위. 그러면서 양효진 선수가 좀 다른 색깔의 공격 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높이에서 블로킹에서 양효진 선수가 1위를 하고 있으면 이다현 선수가 또 3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높이에서의 큰 장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일단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 두 선수의 어떤 경기 기록지를 보시면 무결점, 정말 범실이 없는 경기도 여러 번 있었고요. 네. 이런 센터진의 활약이 현대건설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장수현에서는 현대건설의 막강한 면모를 확인해드렸고요. 한국도로공사 천신만고 끝에 구단 최다 타이 9연승에 성공했습니다. IBK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특히 전세현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어떻게 살펴보셨습니까? 최근에 도로공사의 오더를 보면 초반에는 일단 스타팅은 무조건 문정훈 선수로 스타팅을 했다가 중반에 전위 쪽에 문정훈 선수가 내려갔을 때 전세현 선수를 이렇게 교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업전에서는 1세트, 2세트에는 문정훈 선수가 스타팅이었다면 이기는 세트 3, 4, 5세트는 전세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높은 공격에서의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그날 캐시 선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해줬고 전세현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공격이라든지 블로킹의 높이에서 조금 더 보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세현 선수가 10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를 거두더라도 셧아웃 승리를 거두더라도 사실 장단점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데 장소연 해설위원 3라운드 비교 분석해 주셨을 때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는 그야말로 칭찬만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뭐 잘하고 있잖아요. 예. 화요일 KGC 인삼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일명 공사 더비가 펼쳐지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구단 최다 10연승 도전 경기이기도 한데요. 저희 SBS 스포츠를 통해서 꼭 생중계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